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팀 리더인 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원인 김연수입니다. 팀원인 신승호입니다. 저희는 되게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은 더앤컴퍼니라는 사업체였어요. 이곳은 이제 애월연어랑 마노앤디또라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 중인 곳인데요. 애월연어는 아마 주변에 동네에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한번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제주도에서 운영 중이신데, 이런 운영하시면서 경험하신 점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애월연어 본점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 저희 나무와숲도 책임감과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본인의 공동체에 관한 신념이 확고하셨어요. 공동체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색을 찾아가면 자립하고 건강하게 서로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성의를 공유해가면서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것은 장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건축 회사인데요. 사장님이 건축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럼에도 되게 많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서 결국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만큼 굉장히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의 경험적인 내용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본인의 신념, 철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인터뷰였고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된 것은 현재 학부모 회장으로 저희 섬겨주고 있으신 현예담 학생 아버님이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신 강용준 사회복지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장애인 관련하여서 차별이 아닌 차이인 것을 인지하고 존중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상자들을 보살피는 것보다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복지관의 진정한 이제 의도임을 알게 되고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이후 한 번 더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는데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인식 개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이제 장애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에서 부족한 정보조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방문한 곳은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요. 직접 컨택하고 인터뷰를 준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내견 관련 질문을 많이 오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테마가 안내견 위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안내견을 직접 이용하셨던 분과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된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의 시각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안내견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올바르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안내견 인식 관선 관련 개념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러닝 전일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캠페인 영상, 두 번째는 포스터 제작, 세 번째는 스티커 제작, 이렇게 기획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후원자를 모집했던 사진인데요. 이제 개인 펀딩을 통해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19만 원을 후원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23만 5천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스티커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포스터 사진입니다. 네, 스티커는 지금 제작 이미 완료했고요. 포스터는 이미 업로드를 하여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영상을 보시면서, 안녕, 난 코그멍이야. 오늘은 주인님이랑 같이 카페를 가기로 했어. 코그멍, 카페로 가자. 왜? 히히, 오늘은 장애물이 저...
걸? 어? 잠시만. 주인님, 멈추세요, 멈춰. 고구마, 네가 나의 눈이 되어 날 지켜줬구나. 정말 고맙다. 왜, 왜? 우리의 목적은 카페로 가는 거. 다시 가볼까, 고구마? 왜, 왜? 저기요, 안 돼요, 안 돼. 출입 못합니다. 아니, 식당에 개를 데리고 오다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친구는 따지고 보면 개지만 정식 명칭은 안내견이요. 어쩌라고요? 어차피 개잖아요, 개. 이 친구는 나에게는 눈이요. 당신은 눈을 밖에다 두고 식당에 출입할 수 있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왜, 왜? 아니, 내 알바 아니고요. 안에 손님이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확실한 겁니까?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은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나이다. 아니 모르겠고, 안에 공간 부족한 거 안 보여요? 강아지가 다닐 데가 어딨다고. 네? 내가 이 말은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요. 총 3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소. 뭐시라? 300만원? 이씨 뻑뻑뻑. 진짜 사람 짜증난 기분에. 아이 참 먹으세요 먹어. 아 나 짜증나서 갈랍니다 진짜. 고구멍 미안하다. 내가 널 천막 신세에 지게 하다니. 주인님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고구멍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마시러 가볼까? 왈왈! 어우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다 영주님. 고구멍 맛있지? 많이 먹어. 네 주님. 옴뇸뇸뇸. 히카! 보셨듯이 장애인분이 100%라면은 90%가 후천적 장애인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 우리가 언제 어떻게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장애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왜 게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진짜 잘 만든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 영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아지 풍선을 끌고 다니고 어디든지 가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3,400회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구나, 사람들 찾아볼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즘 게임 영상들 보니까 조회수가 기본 1만에서 10만, 많은 100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범위를 넓혀서 틱톡이나 릴스, 유튜브 이렇게 많은 곳에서 최대한 전파할 생각이고요. 게임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젊은 층 또한 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게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우!